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컨텐츠 제작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엘가토 스트림 덱을 언박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가토 스트림 덱은 방송뿐 아니라 작업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받은 택배 박스를 살펴보면서 안에 있는 제품 박스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는 아무런 표시 없는 종이 박스로 배송되었습니다. 박스 개봉하겠습니다. 안에 내용물은 제품 보호를 위해서 에어캡 포장으로 한번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 포장 상태 좋습니다. 비닐 포장 제거했고 제품 박스 살펴보겠습니다. 상단에는 둥근 투명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박스에는 두 개의 투명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위쪽에 붙어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아래쪽에 붙어 있습니다. 제품 박스 개봉하겠습니다. 종이 박스로 제품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본체와 케이블과 설명서가 들어있는 파란 박스를 꺼냈습니다. 스트림 덱 본체입니다. 바닥 부분을 보면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는 곳에 보호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보호 필름은 바로 제거했습니다. 스트림 덱은 거치대와 분리됩니다. 제품 앞부분에는 15개의 LED 버튼이 있고, 마이크 조작부터 단축키, 매크로키 실행 등을 무한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LED 버튼에 표시되는 아이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서 생성한 버튼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체 밑에는 USB-C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오른쪽에 하나 있습니다. 거치대 재질은 플라스틱이지만 손으로 눌렀을 때도 튼튼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거치대 뒤쪽에는 선을 뒤쪽으로 뺄수 있는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거치대 옆부분도 삼각형 형태로 뚫려 있습니다. 케이블과 설명서가 들어있는 박스입니다. 박스 안에 있는 구성품 보겠습니다. 박스 안에는 본체와 연결할 수 있는 USB-C 케이블과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그림으로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체와 연결 시 사용하는 USB-C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은 컴퓨터와 연결해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길이이고, 스트림덱 본체와 연결해서 사용하기 수월하도록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USB 케이블에 스트림덱 본체를 연결했습니다. 거치대에 결합시켜 주겠습니다. 시와 연결이 되고 난 후에는 처음 하나의 버튼이 기본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실행됩니다. LED 버튼은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버튼 추가와 변경은 물론이고 나의 작업 환경에 맞게 설정해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스트림덱 MK2의 큰 특징 세 가지만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면 케이스를 분리할 수 있어서 전면 케이스만 구매를 해서 다양한 연출을 할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판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케이블이 USB-C로 변경이 되었고 모양도 기역자 형태로 변경이 되어서 케이블을 연결할 때도 수월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거치대는 45도 각도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높이 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용한 지 몇 달이 지난 상태라서 쓰면서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아쉬운 점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정리가 되면 제품 장단점에 대한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엘가토 스트림 덱을 언박싱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